초구뱅크 샷. 자, 두 선수 다 확실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한 번씩 주고받네요. 저 공이 저렇게 쉬운 공이 아닌데. 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저 배치에서 실수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5세트 풀세트까지 가도 한 번 정도 성공하는 그런 배열인데, 오늘은 아주 쉽게 쉽게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장군 멍군으로 초구는 깨끗하게 성공하고 있는 위마즈 선수와 그리고 마르티네스. 오른쪽 회전 살짝 쓰면서 강하게, 아, 이거 아니죠. 자, 저렇게 이제 회전을 많이 준 거 보니까 두 쿠션을, 단 쿠션을 이용했던 것 같아요. 곡선을 조금 더 그려서 단 쿠션에 먼저 맞으면, 네, 역회전으로 되돌아치기 형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이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휘는데 이게 자, 리버스가 예, 되면 그렇죠. 어렵죠. 네. 리버스면 회전이 좀 많이 살아서 지금보다도 더 많이 위쪽으로 뛰어났어야 네. 되는데 아래로 내린 거 보니까 되돌아오기 샷을 봤던 것 같습니다. 자, 가볍게 좋습니다. 뒤돌리기. 네. 정확합니다. 위마즈 선수가 이렇게 아주 깨끗한 공 내용을 그동안 뭐 오늘 경기처럼 보여주진 못했는데, 아, 오늘 경기는 확실하게 위마즈 선수가 군더더기 없는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경기 내용적으로 보면 항상 이 스타일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위마즈 선수. 공 수준은 굉장히 높은 편이지만 네. 그런 가지고 있는 실력에 비해서 사실 성적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공은 잘 치지만 딱 적세적소에 공격이 필요할 때 그걸 못 이어나간다는 그런 흐름을 못하는 게 조금 단점이었는데 네. 이번 대회에서는 그런 면이 다 보완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위마즈 선수를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다가 같이 탔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입을 꼭 다물고 원래 위마즈 선수가 말이 많은 선수거든요. 그렇죠. 특유의 친화력이 아주 대단한 선수인데 예. 아, 밀어서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네. 약간 방향이 좀 틀어지면 돌리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위마즈 선수가 먼저 이야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이렇게 만나면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말이 많습니다. 일단은. 근데 오늘은 웃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위마즈 선수는 일단 두 번 보면 마이 프렌드가 돼버리는 네. 아주 친화력이 좋은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가 얼마나 긴장되고 중요하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는 거죠. 네. 옆 돌리기. 성공. 옆 돌리기 되죠. 그 두 공이 다 붙어 있어요. 좀 고민스럽긴 합니다. 천상 옆돌리기 가야죠. 굳이 한 가지 더 꼽자면 이제 횡단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자, 옆돌리기. 아, 이거 쿠션 정확합니다. 아, 참 좋습니다. 참 이 빨간 공 맞추기 쉽지 않았었는데 까다로운 옆돌리기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쿠션에 딱 붙어 있으면 타켓이 굉장히 좁거든요. 저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내 공의 회전을 최대한 대로 살려서 득점 확률을 높이는 방법인데, 아, 진짜 본대로 들어갔어요. 아, 이 경기에 정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옆돌리기. 회전을 가지고 옆돌리기. 네. 아, 예리합니다. 옆돌리기 연속 3개. 계속해서 옆돌리기 지금 또 한 번 나왔어요. 그 지난 시즌에는
그 차이람 선수와의 그 네. 호흡이 아주 환상적이었는데요. 자, 돌려놨어요. 짧게 봅니다. 대회전으로 천천히 다가갑니다. 성공! 사격하듯이 쳐다보고 있네요. 사격보다는 이게 구슬치기 할때 우리가 저런 자세를 많이 취하잖아요.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 그렇죠. 네. 네. 이야. 우리 때는 깔빼기라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은 거의 안 예. 쓰는 용어인데. 네. 그랬군요. 자, 빨간 공을 노리죠. 길게. 약간 타격이 들어가면서 짧아질 듯해요. 네, 짧게 그렇습니다. 나갑니다. 뒤돌리기로 짧게 빠져나가면서 추가 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흰 공을 닦아달라고 했군요. 자, 이물질이 묻었을 때는 심판에게 언제든지 요청을 할수 있고, 설령 이물질이 묻지 않았더라도, 흔히 치다 보면 좀 테이블이 상태와 조합이 좀 맞지 않아서 좀 짧아진 데거나 이랬을 때 선수가 요청할 수 있는데, 이물질이 묻지 않았을 때는 세탁 한 번씩은 닦아달라고 할수 있고요. 상대방의 공까지 닦아달라고 하는 요청은 상대방이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꼼꼼하게 체크를 해오고 있는 비로 유마지 선수입니다. 노란 공. 자, 빗겨치기로 가나요? 자, 부드럽게. 자, 진행 좋습니다. 깨끗하게 성공. 플레이 하나하나가 이제 군더더기 없이 저렇게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는 모습이 오늘은 아주 본인의 컨디션이 아주 좋아 보이네요. 서서히 추격하고 있는 비롤 유마즈. 리버스 공격 조금 내려갔나요? 회전이 갑니다. 득점 좋습니다. 아. 성공. 조마조마했네요. 공이 굴러다니는 그런 속도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라인을 그리는 그런 형태를 보면 아주 안정적으로 배울 점이 많은 선수예요. 자, 빨간 공 컨트롤 들어갔죠? 이 공이 옆돌리기도 맞으면 좋습니다. 포지션이 또 나옵니다. 네. 야, 뱅크샷 성공. 좋아요. 자, 오늘 좋은 공이 많이 나오네요. 2세트는 마르티네스 선수가 분위기를 잡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각도상으로 보면 저 공이 거의 선택을 안 하는 그런 각도긴 합니다만, 저런 공을 쳤을 때힘 조절이 가장 중요해요. 너무 강한 힘으로만 쳐도 저 각도가 만들어지질 네. 않습니다. 8점으로 앞서가는 마르티네스. 내 공의 속도와 또 회전의 조합이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저런 공이 나오는 거죠. 자, 최대한 길게 만들어 봤습니다만, 아, 짧아요. 이거는, 자, 완투에서 거의 코너에 꽂혀야 나올 수 있는 공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번 공은 좀 라인을 좀 잘못 읽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의아하네요.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그러네요. 네. 빗나가는 다비드 마르티네스. 자, 빗겨치기로.
정확하게 갑니다. 당합니다. 네. 좋아요. 이마지 선수 오늘 아주 예리함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란 공이 약간 코너보다 이제 단쿠션 쪽으로 와이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좀긴 각도인데 자칫하면 저 코너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도 많았던 공인데 조절을 아주 잘했고요. 자, 옆돌리기 대회전으로 갑니다. 5 쿠션. 한 바퀴를 돌아서 네. 더 갑니다. 선택을 아주 잘했어요. 지금 같은 확실하게 경우는 들어가네요. 좁은 쪽으로 옆돌리기 3쿠션 직접 있었는데 그 부분은 완투가 너무 예민한 각도의 코너에 밀접해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옆돌리기를 하지 못하고 자, 5쿠션을 이용해서 대회전을 선택을 했는데 자, 참 잘 참았네요. 당구를 치다 보면 참아야 되는 공들이 좀 있어요. 예. 그걸 참지 못했을 때 자, 실수가 나오게 되고 경기를 이상하게 좀 흔들리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참았더니 복이 오는군요. 네. 이제 공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네.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멋있게 보여주기 위한 샷이 있고 근데 확률은 좀 떨어져요. 근데 그걸 꼭 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공들은 참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말 선수 타임아웃. 자,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제 뒤로 돌려치기를 오른쪽으로 했을 경우에 노란 공의 움직임이 빨간 공 쪽으로 보내는 상황이 나와서 좀 위험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차라리 그냥 옆으로 옆 돌리기로 갑니다. 네. 빨간 공 먼저 선택해서 옆돌리기. 지금 이제 노란 공 먼저 선택해서 옆돌리기도 가능했습니다만 네. 그랬을 경우에 노란 공이 반대쪽 단쿠션 맞고 올라오면서 이 키스도 또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선택이 아주 좋았습니다. 한 점 앞서가고 있는 위마스. 연속 4득점. 대회전인데요. 빨간 공의 위치가 좀 긴 각도에 있기 때문에 아예 많이 끌어서 짧게 만들어 보내죠. 일단 짧아졌고요. 네. 와우. 좋습니다. 치기 전에 고민이 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자, 이렇게 끌어서 쳤을 때 이 키스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 봤던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서 이 키스였는데요. 자, 키스도 잘 뺐고 득점. 위말 선수가 이 경기 전에 이제 16강전에서도 스페인 선수, 몬테스 선수, 안토니오 몬테스 선수를 꺾었거든요. 네. 이번 시즌부터 처음으로 합류한 몬테스 선수인데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16강까지 올라왔던 몬테스 예. 선수. 뱅크샷 네. 들어갔습니다. 야, 위말 선수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자, 또 대량 득점으로 자, 지금 자기 세트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데 원뱅크 걸어치기 두툼하게 맞추면서 네, 걸어치기 정확합니다. 2득점. 2세트 들어와서는 두 번째 뱅크샷이 터졌습니다. 비껴치기. 네. 연속 득점. 11점에 올라서는 마르티네스. 유마자는 1점 차 그리고 2세트는 넉점 남아 있습니다. 마르티네스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1세트를 뺏겼기 때문에 2세트마저 주게 된다면 굉장히 힘든 경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자, 어떻게
어떻게든지 이번 세트를 가져와야 됩니다. 자, 두께를 좀 얇게 설정하면서 회전을 실어줄 거예요. 옆돌리기 3 쿠션 직접 봅니다. 네. 이 옆돌리기가 들어가면 동점. 약간 오, 작은가요? 짧아지네요. 네. 오, 이렇게 짧게 빠져나가면서 득점이 멈췄습니다. 자, 회전을 확실하게 쓰질 못했고, 자, 약간만 두꺼워도 빨간 공쪽으로 익히기 때문에 얇은 두께를 사용을 했는데, 힘이 빠지면서 각도가 살짝 짧아지는 그런 현상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옆돌리기. 자, 두꺼운 두께를 약간 둔탁한 소리가 나면서 옆돌리기가 진행이 됐고, 천천히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진행되네요. 네. 성공하면서 13점의 위마질, 2점 남아 있습니다. 최고자리에 넘점 확인합니다. 올라가기 위해서는 저런 잔실수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되는데, 오늘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잔실수가 간혹 네. 나오고 있네요. 반면에 위마질 선수 벌써 14점을 득점하면서 세트 포인트입니다. 오, 이만희 선수가 이전 모습보다는 확실히 달라진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자, 대회전이죠. 자, 최대한 얇게 치면서 노란 공의 움직임을 네. 최소화시키고 회전을 살짝 실어주면서 각도를 만들어줘야 돼요. 어, 이게 좀 두꺼웠기 때문에 빨간 공 쪽으로 가긴 했는데, 자, 자, 약간 돌아서 코너에서, 야, 이야 저렇게 빠져나가네요. 설마 자, 했었는데 이게 네 빠져나가면서 2점짜리 주고 말았어요. 그래도 이 코너 돌면서 다시 맞지 않을까 했었는데 얄밉게도 자, 이 빨간 공은 움직이질 않네요. 빠져나갈 수 있는 최악의 상태로 지금 딱그 코스 한 군데였는데 그걸로 빠져나갔어요. 예. 자, 이렇게 되면 2세트 모르겠습니다. 자, 뱅크샷으로. 오, 위험했습니다. 오, 그래도 들어갔어요. 네. 자, 위험하게 맞았지만 오히려 다음 공 배치 나쁘지 않습니다. 긴장된 미러 이마즈 선수입니다. 뱅크샷이 살짝 얇게 맞으면서 성공했고, 2점 남아있는 마르티네스. 자, 옆돌리기로 가죠. 옆돌리기 코너 쪽 자, 레일에 붙어 있는데요. 이 공도 코너로 가지 않을까요? 이 아, 공도 이러면 코너로 위험해요. 갑니다. 네. 자, 위험합니다. 와, 이 마르티네스. 거의 비슷한 네. 현상이 지금 일어났는데, 물론 마르티네스 선수가 먼저 지금 2점 득점을 하면서 살짝 더 코너 쪽 공간이 좀 넓어지긴 했습니다만, 자, 되돌리기 쉐퍼샷입니다. 마무리 시킬 수 있을까요? 이말 선수의 마무리 샷 자, 심좋을 통해서, 오, 좋습니다. 이만희 선수 아주 한숨을 쓸어내립니다. 마무리 뱅크샷으로 이말 선수가 1세트에 이어서 2세트도 우승 후보인 마르티네스 선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아까운 2세트인데,